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로봇 시장 진출 선언, 삼성 LG 200조 시장서 진검 승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LG, 삼성, SK, 지금 한국의 5대 기업들이 다 전부 다 로봇 업체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곳을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며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고,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키면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LG전자도 로봇 사업에 위해서는 진심입니다.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는 등 로봇 사업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향후 수백조 원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로봇 시장에서 특히 가전 부분의 두 강자죠. 삼성과 LG가 제대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SK와 롯데그룹은 아직은 전담 부서가 없지만 MOU 형태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LG와 삼성에 대해서 격돌하는 로봇 시장에서만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로봇 시장 진출, 삼성 LG 200조 시장서 진검 승부입니다. 삼성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임시 조직이었던 로봇 사업화 TF팀을 정식 조직인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켰다라는 것이죠. 올 2월 달에 발족한 TF팀이 1년도 되지 않아서 정식 사업팀이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로봇 기술을 소개시켜 왔죠. 2019년도에는 세계 최대 정보 기술 전시회인 미국의 CES에서 돌봄 로봇 삼성봇 케어를, 그리고 지난해 미국 CES에서는 강아지처럼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인 볼리, 그리고 착용형 보행 보조 로봇인 잼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인 삼성봇 헨지도 선보였다는 사실이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TF를 통해서 연구 단계의 시제품을 선보였었지만, 이제 이 사업 개편을 통해서 상설 조직으로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추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이전에 보여주기 식이었다면 이제부터 로봇을 만들어서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승현준 삼성 리서치 소장은 올해 초 로봇은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서비스의 정점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한 결합을 통해서 로봇이 개인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기존에 그 로봇이 지금 도와줄 분야는 상당히 많죠. 벌써 자동화 부분도 많고요. 지금 이제는 같이 보행 로봇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가게에서도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수의 로봇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제품 출시나 상용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변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쇼핑몰, 음식점 등에서 주문, 결제, 음식 서빙을 돕는 삼성봇 서빙, 그리고 고객의 응대 로봇인 삼성봇 가이드의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업계는 삼성전자가 머지않아 자사의 로봇 시리즈를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서빙과 뭐 가이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그 로봇을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M&A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난 8월 달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AI와 함께 로봇을 핵심 미래
기술로 꼽았죠. 다시 말하면 로봇 자체도 미래의 먹거리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이곳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M&A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3년 안에 의미 있는 M&A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LG가 그 가전시장의 양대 쌍두마차죠. 이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로봇 사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점찍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사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점찍었습니다. 구강모 회장 취임 첫 해인 2018년 로봇스타 경영권을 인수했고, 같은 해에 로봇 사업센터를 설립하면서 로봇 개발을 본격화했죠. 지난해에는 미국 보스턴에 LG 보스턴 로보틱스 트랩 을 설립을 해서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조직 개편에서는 로봇 사업 센터를 BS 사업 본부로 이관을 해서 BS 사업의 글로벌 역량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서 로봇 사업을 이제 단순히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영업에까지 접목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한 관련 로봇 관련 회사의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아크릴, 보사노바 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서 안내, 배달,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죠. 이제 LG전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단계죠. LG전자는 이미 시장에 각종 로봇을 선보이면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봇 상용화 분야를 이제 호텔과 병원, 배달, 식음료 등으로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LG전자는 지난해 병원과 호텔, 식당 등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LG 클로이 서버봇을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도슨트 기능을 탑재한 안내 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 그리고 비대면 방역 로봇인 LG 클로이 살균봇 등의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LG는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고 발굴하는 기업 DNA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삼성에 주도권을 내주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로봇 시장에서만큼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글로벌 1위 타이틀을 거머쥐려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들어오죠. 그러면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치열한 기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로봇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이 커져가는 로봇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인력이 줄어가고 있죠. 세계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로봇 시장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대체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생산량은 전혀 줄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업계에서도 앞다퉈 로봇 사업에 힘을 싣는 것은 성장하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발발은 로봇 시장의 성장에 기름을 붓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자율주행 배달이나 배송 로봇 관련 니즈가 급증하면서 로봇 시장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라는 측면이죠. 이렇듯 빠른 로봇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전자기업들이 속속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죠. 업계 분석에 의하면 세계 로봇 시장의 성장은 다음과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245억 달러, 한화로 약 29조 원의 시장이었었다면 2025년에는 1,772억 달러, 약 209조 7천억 원으로 불과 8년 만에 7.23배나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로봇 파생 산업까지 감안을 하면 이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로봇 파생 산업이라면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받침이 되는 산업들, 이러한 산업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런 부품 산업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본다면 이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40% 이상 증가 중이라고 하면서 국내 시장 규모가 2016년도에 3에서 4조 원 수준에서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7에서 8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단 5년 만에 두 배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로봇은 AI, 반도체, 5G, 모빌리티 등 IT 기술을 집약해 놓은 현대 과학 기술의 결정체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전자산업을 리드하는 삼성과 LG도 로봇에 투자를 확 늘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AI 윤리나 보안, 로봇 사고로 인한 보험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에 반도체 5G입니다. 그래서 지금 LG가 이 5G 기술,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6G, 7G 기술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통신장비 기술에 대해서 LG전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했을 때이 기술을 보고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LG전자는 이 기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봇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이것과 접목해서 차량으로 접목을 지금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대중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좀더 피부로 와닿고 이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봇 시장에서도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루빨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